버그부풀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기억나요? 네? 아니. 자, 동명사의 쓰임. 투, 목적어죠, 목적어. 목적어란 건 두 가지, 사실은 두 가지 목적어가 있습니다. 뭐의 목적어인 경우하고. 일단 먼저 순서대로면 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 when, where, how, why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고요. 예, 동사의 목적어는 말 그대로 우리 끊어읽기 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토막이 누가 뭐뭐 한다를 찾죠. 그 뒤에 뭐뭐 하는 것을 뭐뭐 누군가가 즐긴다, 뭐 스키 타는 것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걸 보고 목적으로 사용된 동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중에서 뭐뭐 사람들도 뭐 채식주의자가 있고 육식주의자는 없네. 그렇습니까? 채식주의자가 있고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뭐 둘 다 골고루 먹는 사람도 있고요. 뭐 like 같은 애도 있고, 그 다음에 enjoy 같은 애도 있고, want 같은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애들도 있죠. try처럼 뭐 고기 먹었을 때 애가 성격이 괴팍하다가 아닌가요? 뭐 하여튼 그렇다, 사람에 비유하면 그렇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전치사의 목적, 그러니까 동사의 목적 같은 애들은 want 같은 애들은 to do만 좋아하고 이런 것도 I want to go there 이런 식으로만 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는 항상 지금 배우고 있는 ing 형태인 동명사만이 가능한다 하면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5시에 만나는 것 어때? How about meeting at 5? About이 전치사니까 그렇다. 뭐 나는 스키타 뭐를 잘하다 여러분들 배웠어요. 네. 뭐를 잘하다가 뭐였어요? 비구댓이었죠. 그러면 나는 스키 타는 것을 잘한다 하고 싶으면 I am good at 한 다음에 at이 전차니까 skiing 이렇게 한단 말이죠. I'm good at ski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사용된 애들을 보고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문제는 다음 문장에서 동명사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 했는데 끊어읽기 하라는 얘기하고 비슷하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her job is teaching science는 뭔 소리 하는 거고, 그녀의 직업은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죠. 그녀의 직업은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학을 가르치다가 teach science인데 teaching science가 되면서 과학 가르치는 것. 그러면 얘가 이 부분을 보고 동명사 구라고 한다 했죠. 덩어리는 구나 절이 있는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주어 동사는 없는데 어떤 뭐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 저 구라고 한다, 구나 절이라고 한다 했고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동명사인데, 그러니까 뭐 재료는 뭐가 됐다, 재료는 명사가 됐는데 역할은 뭐가 뭐 됐으니까 것이다 됐으니까 역할은 뭐라고 한다? 보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목적어가 아닙니다. 얘는 보어죠. 오케이. 그녀의 직업은 과학 가르치는 것이다.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대답하겠죠. 뭐 묻고 답하겠죠. 그럼 2번. My brother is interested in painting. 그래서 나의 남자 형제가 뭐 한다?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답니까? 그림 그리는 것. 그러니까 페인팅이 바로 동명사고 얘가 하는 역할은 재료는 그림 그리다가 그림 그리는 것이라는 동사가 명사돼서 동명사라고 얘기하고 역할은 목적어인데 뭐의 목적어? 전치사 누구? 여기서 in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be interested in.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뭐 좀 이따 살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enjoy studying Chinese. 누가 뭐 한다? 내가 즐기죠. 나가 즐기죠. 그래서 네. 뭘 즐깁니까?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됐습니까?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하고, 그 다음에 저 중국어 공부하다가 중국어 공부하는 것 됐으니까 이런 거 보고 동사가 명사됐다고 해서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고 하고 하는 역할은 그렇죠. 목적어인데 이번에는 동사의 목적어죠. 동사의 목적어. 오케이. 그 다음에 walking fast is a good exercise. 그래서 빠르게 걷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그렇죠. 빠르게 걷는 것 됐죠. 빠르게 걷다가 walk fast였는데
워킹 패스트에서 뭐뭐 하다가 뭐뭐 하 것이라는 동명사 됐고 하는 역할은 문장에 뭐를 하고 있다? 주어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 모두 찾아보았고요. 이 중에서 목적어 하고 있는 것은 2번과 3번. 1번은 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job? 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brother interested in? 그렇죠. What is your brother interested in? 무엇에 관심 있니?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enjoy? What do you enjo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a good exercise? 그렇죠. 주어가 궁금할 경우에만 어순이 안 바뀌고 있죠. 네. 전부 다 근데 what 이었으니까 전부 다 동사가 그렇죠. 명사된 거다. 2번 빈칸에서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라고 했는데요. 가만 보니까 for가 보이고요. likes가 보이고요. about이 보이고요. practice가 보이네요. 그렇죠? 1번에 세모를 했어.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세모할 수 있는 게 뭐죠? 3번. 그렇죠. 3번을 똑같이 세모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둘 다?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뭔가가 들어올 예정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2번에 다 동그라미를 했다면 4번에도 동그라미를 하려고 봤더니 좀 다르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like하고 practice의 차이점은 뭐죠? 둘 다 공통점도 있죠? 네. 둘 다 무슨 품사다? 동사다.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like는 이 뒤에 뭐가 와도 되고 to do가 와도 되고 doing이 와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practice는 뭐만 좋아해요? doing. 그렇죠. 누구처럼? enjoy처럼.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일단 I'm sorry for 했으니까 뭐 때문에 뭐 하는 것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표현이죠. 네. 그럼 I'm sorry for lying to you. 그렇죠. I'm sorry for lying to you. lying을 만들 때 여러분들 중1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L, Y, I, N, G 해야 되겠죠. IE로 끝나면 Y, I, N, G 한다. 오케이. 자, lie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lie는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거짓말하다. 그렇죠. 거짓말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또 혹시 아나요? 눕다. 아이고 알고 있네요. 눕다 라는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난 너에게 누워서 미안한 건 아닐 거고. 됐습니까? 난 너에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너에게 미안해. 그래서 lying to you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for lying to you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또 뭐라고 부를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he likes 뭐 in the mountains 니까 he likes camping in the mountains 해도 되고 to camp in the mountains 해도 되죠. 됐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의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 답지에는 이 대답을 원하겠죠. He likes camping in the mountains. 그는 산에서 캠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 사실은 뭐 singing 들어가도 되겠네. 그렇잖아. 네. 그렇죠. 그는 산에서 노래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네. 네. 그렇죠. 이것도 singing 되겠는데. I'm sorry for singing to you. 난 너한테 노래 불러줘서 미안해. 근데 거짓말해서 미안해가 잘 어울리겠죠. 근데 얘는 캠핑 인 더 마운틴스 일 것 같아. 됐습니까? 여기 이런 거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about 뭐 dinner with me니까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 e로 끝나면 e 빼고 ing 하죠. 오케이. 그럼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의 뜻은 나와 함께 저녁 먹는 것 어떻겠니? 그죠? 암만 길어봤자 how about it? 그거 어때? 라고 묻는 거죠. how about it? having dinner with me. 오케이. 뭐 하는 표현이라면서 배울 때 했었죠, 이거? 그렇죠. 뭐 하기? 제안하기. 그렇죠. 제안하기라면서 배웠죠. 이거 같은 표현도 배웠어요, 이거. Why don't you have a dinner with me? 그렇죠. 네. Why don't you have dinner with me?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 뭐, what about having dinner with me?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습한다고 했으니까 we practice singing the song every day 하면 되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 노래 부르는 것을 연습한다. singing the son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대답할지
됐습니까? 오케이. 3번은 벌써 묻는 말이니까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 안 하고요. 그러면 캠핑 인 더 마운틴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We practice singing the song every da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그렇죠.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한번 길어봤자 이십니까? 이걸 보고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명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데 동사 뒤에 명사니까 예를 보고 재료는 명사인데 하는 짓은 뭐다? 동사에 목적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럼 he likes camping in the mountains 똑같으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oes he like? What does he like? He likes camping in the mountains. 됐습니까? He likes it.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 이신이 전부 다 동사가 명사 됐다. ing 붙여서 그 다음에 저 like는 둘 다 상관없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I'm sorry for lying to you 해서 lying to you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고 What are you sorry for? 됐습니까? 넌 뭐 때문에 미안하니? What are you sorry for? 됐습니까? 그러면 for lying to you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게요? Why are you sorry? 그렇죠. 왜 미안하니? 됐습니까? 그래서 for what은 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for what의 뜻이 뭐니까? 뭐 때문에 이 뜻이죠. 뭐 때문에는 뭐 때문에 미안하니? 다시 말해 왜 미안하니? 하고 똑같죠. for what은 뭐다? why다. 됐습니까? 뭐 때문에? 왜? 됐습니까? 뭐 때문에 일찍 일어났어? 왜 일찍 일어났어?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갈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그러면 가만 보니까 스탑 있고 플레이가 갈로 안에 있고 플리즈가 있고 공손하게 부탁하는 거겠고. 그렇죠? 네. 그러면 제발 좀 뭐 해달라? 제발 좀 뭐 해달라? 피아노 멈춰달라. 무엇을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에 스탑 뒤에 why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야? 그 말은 스탑에 무슨 어 해야 된다? 목적어 해야 된다. 그러면 stop이 목적어로서는 누구처럼? enjoy. 그렇죠. enjoy 종족이죠. 됐습니까? 그럼 제발 좀 멈춰주세요. please stop. 뭐 하는 것을? playing the piano. 그렇죠. please stop playing the piano. 오케이. 좀 이따가 please stop to play the piano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lease stop to play the piano는 무슨 뜻인지도 얘기해주세요. 네? 두 가지를 주문했어요. 네. 됐습니까? 첫 번째, 자, 이 문제의 답은 please stop playing the piano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play 대신에 to play 넣어서 please stop to play the piano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please stop to 만약에 가능하다면 please stop to play the piano가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보니까 우지우가 보이고요. 빈칸 있고 더 윈도우 있는데 관로 안에는 마인드하고 오픈 있어. 그러면 너는 뭐 하겠니?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너는 뭐 하겠니? 너는 싫겠니?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 창문 여는 것. 그러니까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하면 되겠죠.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이 to open, would you mind to open the window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된다면 would you mind to open the window는 무슨 뜻인지도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cannot, 뭘 못하, you cannot이니까 너무 뭘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the problem 보이고 avoid가 보이고 face가 보이네요.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 할 수 없다겠습니까? 넌 뭐 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들 페이스가 무슨 뜻이죠? 얼굴. 오케이. 근데 얼굴이겠어요? 아니요. 여기서? 그러면 얘가 동사로서의 뜻이 있단 말이죠. 저 페이스가 동사로서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마주하다. 맞닥뜨리다. 이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예발 참아요. 아니지 않을까요? 이거네. 네, 맞닥뜨리다. 맞닥뜨리다. 맞습니까? 마주하다, 직면하다, 뭐.
현실을 직시해 이런 거 할 때. 좋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뭐 할 수가 없단 거야. 너는 피할 수 없다. 그 문제 직면한 것을 그럼 you cannot avoid. 무엇을? Facing the problem. You cannot avoid facing the problem. 넌 그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어. 피할 수 없어. Avoid 뭐하다? 피하다. Face 뭐하다? 마주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도 똑같이 to face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하고 to face the problem은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밑에부터 볼게요. Okay, you avoid, you cannot avoid facing the problem. 에서 to face the problem 됩니까? 아니요. 왜 안 됩니까? Avoid가 인조의 종족이죠. 그렇죠. 인조이랑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do you cannot avoid? 어, 얘가 맞는 것 같아. 어. What can you avoid? 아이고, 맞을 뻔하다. What? Okay, what can't I? What can't I avoid? 하면 되겠죠. What can't I avoid? 내가 무엇을 피할 수 없습니까? What can't I avoid? You can't avoid facing the problem. 좋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벌써 묻는 말이니까 묻고 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Okay,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질문한 거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일단 뜻은 뭐예요? Would you mind opening? 너는 뭐 하겠니? 싫겠니? 뭐 하는 것이? 창문 여는 것이. 그렇죠. 창문 여는 것이 싫겠니? 자, 이 말은 뭐냐?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되겠니? 라는 뜻이라 했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대화파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표현인데 조심하라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했는데 상대방이 상관없어 열어도 돼? 이러면 뭐라 그런다? No, I don't.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이 뭐라 했어? No, I don't mind. 그럼 no I don't mind의 뜻이 뭐길래? 아, 안 싫어. 그래서 난 싫지 않다니까 이게 해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표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no가 허락인 거야 이거. 왜냐하면 너는 싫겠냐고 물었는데 아니 안 싫어라고 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 여러분들이 배운 표현 중에서 허락받을 때 May I로 똑같은 표현을 해도 되죠? 네. May I로 똑같은 표현은 뭐예요? May I open the window죠? May I open the window?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도 된다는 Yes, you may였죠. 그게 허락하는 거죠. 그렇죠? Yes, you may open the window니까. 그렇죠? 근데 Would you mind로 물었을 때는 넌 싫겠냐고 물었기 때문에 No, I don't. No, I wouldn't가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싫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야 돼, 대아파트에서. 네. 오케이, 이건 그렇고, to open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mind도, avoid도 전부 다 enjoy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stop. 그러면 일단 please, 뭐 이건 명령문이니까 뭐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겠고요. 그래서 제발 좀 뭐 해달라? 멈춰달라. 그 뭐,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는 playing the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피아노 연주하는 거 피아노 좀 그만 쳐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to play the piano 됩니까? 네. 되죠? 그렇죠? 아, 되는데 뜻이 달라지죠. 네. 이거 무슨 뜻이 됩니까? Please stop to play the piano는 피아노 치는 것을 멈춰라 가 아니죠. 아. 피아노 치기 위해 멈춰라. 그렇죠. 피아노 치기 위해서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피아노 좀 쳐주세요 라 그랬죠. 네. 그러면 stop은 try 종족이죠? 아니요. 아니라 그랬죠. 왜 또 아니야? try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 그 문법적으로 목적으로서 to do와 doing이 모두 오는데 stop 뒤에 to do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 Why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하기 위하여니까 뭐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무슨 제목법이야? 형용 아니요 부정사 부사. 오케이. 일단 why에 대한 대답이라니까 부사죠. 그럼 부사 제목법 중에서 이게 해석이 제발
뭐 해주세요? 가던 길을 잠깐 멈춰주세요. 뭐 하기 위하여? 피아노 연주하기 위하여니까 뭐를 나타내는 부사적 꾸미야? 이건 의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 경우에 이 앞에 to를 뭐, to 앞에 뭘 넣을 수 있어? In order to, so as to를 넣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try 종종이 아니란 말이야. stop의 뜻이 뭐 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행동을 그만하고 잠깐 멈춰서다라는 뜻도 있는데, stop 뒤에 doing이 오면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라는 뜻이고, stop 뒤에 to도가 오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네. 어, 얘가 어디 가고 있는데, 막 가고 있는데, 막 가고 있는데, 야, stop! 이랬어. 그럼 내가 why? 그러겠죠? 네. 왜? 그랬더니 뭐? To play the piano 하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에서 목적어가 아니라 했어, 이건. 네. 오케이. 자, 이 말이 어려우면 stop 뒤에 doing to do 다 올 수 있는데, 그때 stop의 뜻이 달라진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칼질하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왜? 저를 초대해주셔서 누구에게? 너에게 뭐한다? 감사하다. 그렇죠. 그럼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누구에게? 너에게. You. 왜? For inviting me. 그렇죠.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invite me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까? 나를 초대하다 감사하다는 아니죠. 나를 초대하는 것 때문에 너에게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자, 그러면서 이거 옆에서 중요한 건 나중에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온 거 Thank you for라는 거. Thank you for 뒤에 뭘 집어넣어서? 명사를 집어넣어서 고마워하는 뭐를 표현할 수 있다? 고마워하는 이유. 됐습니까? 그래서 왜 때문에 고맙대? 나를 초대해 준 것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앞 Thank 앞엔 사실 뭐가 생겼습니까? 내가 고마웠나? I thank you. 됐습니까? 그러면 inviting m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생각해 두시고요. 또는 for inviting m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약간 뭐랑 비슷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그는 그의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누가? 그는 무엇을? 그의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죠. 그의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뭐한다? 좋아한다. 그럼 그는 좋아합니다. He likes. 아직도 he like 하는 사람 없겠죠? He likes. 어? 안 고치네. 됐습니까? He likes. 그럼 여기에 이과의 제목이 뭐니까? 동명사. 그러면 그의 부모님과 일단 그의 부모님과 이야기하다는 뭐예요? Talk with his parents. 그렇죠. Talk with his parents 하면 되겠죠. 부모님 두 분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건 부모님과 대화하다고요. 내가 필요해서 대화하는 것이니까 talking with his parents 하면 되고, like니까 talking 대신에 to talk의 형태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talking with his parents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He likes talking with his parent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숙제하는 것을 끝냈대요. 누가? 그녀는 무엇을? 숙제하는 것을 뭐 했다? 끝냈다. 딱 봐도 시제가 뭔 것 같아? 과거 시제. 그렇죠. 과거에 끝냈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럼 그녀가 과거에 끝냈어요. She가 finished 했다. 그러면 숙제하다? Do homework. Do 뭐 her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do homework. 됐습니까?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숙제하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숙제하는 것인데 finish는 누구처럼? 인조조이. 그러면 to do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doing이 된다면 she finished doing her homework. 그냥 숙제하는 것을 끝 마쳤다. 그럼 doing her homework라는 대답 뭐라고 물을래? 됐습니까? 너무너무 뻔하죠 이제. 네. 자, 아까 했던 그 표현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난 축구하는 것을 잘한다. 뭐뭐 하는, 뭐뭐를 잘하다가 뭐였어요? Be good 네. at. 됐습니까? 그러면 딱 봐도 나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니까 시제는 뭐고? 현재 시제. 그렇죠. 내가 현재 잘한다. I am good at. 자, 축구하다. Play soccer. Play soccer.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축구하는 것인데 전치사니까 to play soccer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I'm good at playing soccer 되겠죠. Good at playing. 난 축구하는 것을 잘해. Playing socc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thank you for, I thank you for inviting me 해서 inviting m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thank for? Thank me for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thank me for? 무엇 때문에 넌 나에게 고마웠니? 근데 for inviting m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y do you thank me? 자꾸 누가 why are you thank 하고 있네요. Why do you thank me? 왜 나한테 고마워하니? 그래서 뭐는 for what의 뜻은 뭐고 뭐 때문에고 뭐 때문에는 결국 왜 why 하고 똑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alking with his parents는 what does he like 거고, 그 다음에 doing her homework는 what did she finish, 그 다음에 playing soccer는 what are you good at. 됐습니까? 계속 what 명사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우리가 전부 다 ing 붙은 걸 앞으로 보냈는데 ing 붙은 게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뭐뭐 하는 것도 되고 뭐뭐 하는 중인도 되는데 여기는 뭐뭐 하? 능가하시니까 무엇이고 그것이죠. 자, 미치실 부분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근데 너무 뻔해 문제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he gave up. 그가 뭐했다? 포기했다. 그 모형 배 만드는 것을. 그래서 give up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이니까 to build가 아니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Building이라고 고쳤어야 되죠. He gave up building a mothership. 그래서 building a mothership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고요. 네네 네. 저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하는 갑다 이런 생각도 있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뭐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딴 애들이 다 할 거니까 그렇죠. 난 안 할 거야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생각해보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한 2년 뒤에는 누가 영어를 잘하게 될까? I'm planning going to Europe this summer. 내가 뭐 하는 중이다죠, 이거? 난 뭐 하는 중이다. 계획하는 중이다. 올여름에 유럽으로 가는 것을. 플랜은 누구처럼? 인조이. 오케이. 그러면 going 틀린 데가 없죠? 그렇죠. 플랜은 누구처럼? want처럼 going이 아니고 to go 해야 되겠죠. I'm planning to go to Europe this summer. 나는 올여름에 유럽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to go to Europe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ing는 1번이냐 2번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didn't mind to lend me her phone. 자, lend의 뜻이 뭐였더라? 빌린다. 그렇죠. 빌려주다라고 마르고 딸토록 얘기하겠습니다. 네. 빌리다는 뭐였어? 바로. 바로였죠. 그러니까 랜드 AB 하면 뭐다 했죠? 랜드 AB 하면 A에게 빌을 빌려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didn't mind. 그녀는 뭐 하지 않았대요? 싫어하지 않았다. 오케이. 나에게 그녀의 전화기를 빌려주는 것을. 그런데 mind는 누구처럼이니까? 나이크 인조이. 아, 저 몇 대 받을래?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뭐 lending me 해야 되겠죠. She didn't mind lending me her phone. 그녀는 그녀의 전화기를 나에게 빌려주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녀가 나에게 그녀의 전화기를 빌려줬다는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걔한테 뭐라고 물었을까? She한테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phone? 이라고 부탁했겠죠. Would you mind? 넌 싫겠냐? Do you mind? 넌 싫겠냐? Lending me your phone, 하는 것을. 나에게 너의 전화기 빌려주는 것이 싫겠냐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빌려줬으니까 그녀가 나한테 뭐라고 대답했을까? 싫지 않다. 영어로 No, I don't. 라고 대답했겠죠. 네. 싫지 않아, 빌려가. 됐습니까? 네. 규현아,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고 있지? 됐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곧 2학년이 되면 Would you mind로 대화하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그때 다 까먹을 거예요 분명히. 됐습니까? 오케이. 뭐 까먹어도 할 수 없지만 사람이 어떻게 뭐 한 세 번 네 번 듣고 어떻게 기억이 됩니까? 그렇죠. 한 다섯 번 이상 들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ecided, 아 we decided, 그녀가 뭐 했, 아 우리가 뭐 했다? 결정했다. 오케이. 우리 집 파는 것을. decide는 누구처럼? 런트처럼. 이니까 셀링이 아니고 당연히 to sell our house. We decided to sell our house.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됐습니까? 그럼 to sell our house 라는 대답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lending me her phone 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뭐 약간 뻔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he gave up building a monoshell. 그는 모형배 만드는 것을, 뭐 건설하는 것이니까 만드는 거 해야 되겠죠. 만드는 것을 포기했던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규현아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he give up? 뭘 포기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go to Europe this summ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김다솔 뭐라고 부를래? What are you planning? What are you planning this summer? 됐습니까? 올 여름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니? What are you planning this summer? 그러면 이 planning은 둘 중 뭐야? 뭐하는 중이. 그렇죠.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다. 됐습니까? 나는 내가 알고 봤, 나의 정체는 계획하는 것이다는 아니죠. 내가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시제를 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난 계획하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she didn't mind lending me her phon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같아요? 일단 what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뭐 what? 이거 잘 안 되는군요, 여러분들. What didn't she mind? 하면 되겠죠. 무엇을 싫어하지 않았니? What didn't she mind? 됐습니까? 그녀는 무엇을 꺼려하지 않았나요? What didn't she mind? She didn't mind lending me her phone. 나에게 그녀의 전화기 빌려주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럼 뭐 이것도 약간 뻔합니다. 그렇죠. To sell our house 하고 싶으면 What did you decide? What did, 너희들은 무슨 결정을 내렸니? To sell our house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to do 전부 다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들이야, 이거? 명사 적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로 사용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she avoided. 그녀가 뭐 했답니까? 피했죠. 그를 만나는 것인데 to meet이야, meeting이야? meeting. 그렇죠. avoid는 enjoy 종족이죠. 네. 그러니까 she avoided meeting him. 그래서 meeting him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she avoid. 무엇을 피했습니까? meeting him 하는 것을. 네. 아무래도 힘에 발냄새가 지독했던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hope. 우리가 뭐 한다? 희망한다. 뭐 하는 것을? to see you again. 너를 다시 만나는 것을. 그래서 to see you again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고, what do you hope? 무엇을 바라니? to see you again 하는 것을.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to 부정사니까 예를 보고 to 부정사에 명사적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hope는 누구처럼? want처럼. 그 다음에 begin 나왔네요. 그렇죠. 겹쳐서 뭐가 보여요? start랑 like랑 love랑 hate랑 continue가 보이죠? 그러니까 네. 여기 답은 몇 개? 2 bark도 되고 barking도 되고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지금 제목이, 소제목이 뭐예요? 동명사와 투부정사.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된다라고 써주면 좋겠죠. 난 이거 아는 사람이야. begin이 어느 종족인지 알고 있어. 더덕, 고개가 뭐 했다? 시작했다. 오케이, 어디를 향해 뭐 하는 것을? 문을 향해 짓는 것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the dog begin? 하면 되겠죠. What did the dog begin? 됐습니까? 오케이, 동이야 너 잡으러 왔다. 아, 괜찮겠어? 네? 전 잡힐 일 없어. 됐습니까? 오면은 저쪽으로 뛰어갔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전 잡힐 일 없어요. 잡힐 일이 없습니까? 잘못한 게 없다? 아직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아이가 like 하는데 to watch sad movie 해서 하는 거. 난 슬픈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는데 like니까 뭐 뻔하죠. I like watching sad movies. 뭐 like 보이고 start 보이고 love 보이고 continue, hate. 그 다음에 Begin 모이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까? Okay, he started. 그가 시작했다. To talk about his problem. 그의 골칫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Talking도 되죠. Talking about his problem. She loves. 그녀가 엄청 좋아한다. Working in the garden.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She loves to work in the garden. 하면 되겠네요. Okay, 그 다음 칼질하기. 누가? 나는. Okay, 왜야? 무엇이야? 무엇을 뭐 했다? 멈추었다.
시제는? 과거. 그러면 내가 과거에 멈췄으니까 I가 stopped. 그러면 이거는 난 무브야 퀵이야? 어? 난 무브? 난 무브? 퀵. 퀵이죠. 그렇죠. 퀵은 누구처럼? 퀵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그래서 뭐? 댄싱. 아이고야. 댄잉을 쓰려고 그러네. 오케이. 퀵. 때를 치우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담배 끊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자꾸 나가면 퀵 스모킹 말해줘. 네. 됐습니까? 담배 좀 끊으세요, 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top smoking 하고 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칼질하기. 그냥 그 셔츠 사는 것을 원한대요. 누가? 그녀는. 무엇을? 그 셔츠를 사는 것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 봤더니 이렇게 하나네요. 됐습니까? 원한다. 그래서 시제가 당연히 뭐니까? 현재 시제. 그래서 그녀가 원합니다. She wants. She wants what? To buy the t-shirt. To buy the t-shirt or art. 그니까 아직 셔츠를 못 적는 사람들이 있죠. She wants. 아이고, she wants 해야 되는데 뭐냐? She wants to buy the t-shirt. What does she want죠?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은 뭐라고 물을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떤 티셔츠는 내가 듣고 싶다. 너무 어렵죠? 그렇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말타? 는 것을 무슨 시제에 배웠다? 과거 시제에 배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배웠어요. They learned 했대죠. They learned what? To ride a horse. To ride day니까 뭐가 좋겠다? 가 좋겠죠. They learn to ride horses. 그래서 learn은 누구처럼? 예, 아저씨 술 드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want입니다. Want. Learn은 to do만 좋아해요. Learn to do야. Learn to do. 대충 놔두세요. 내가 나중에 정리할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ride hors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they learn? 그쵸? 이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they learn to ride? 그들은 무엇하는 것을 배웠니 말이죠. What? 이거 무슨 품사 이거 품사. 명사. 그러니까 what으로 던지면 된다고. What did they learn to ride? 못하는 걸 배웠니? 됐습니까? 그럼 다 가르쳐줬죠? 네. 오케이. 위에 것도 다 가르쳐줬잖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텐데? What does she want? 라고 물었을 텐데.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at does she want to buy? 하면 되는 거예요. What does she want to buy? 뭐 사고 싶니? 됐습니까? 그럼 이건 why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What did you stop? I stopped to dance. 이 뜻은 아니지만 되죠? 네.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y did you stop? 왜 잘 걸어가다 왜 멈췄니? 춤추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네. 됐습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면 대한 대답은 뭐다? 부사고. 얘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니까 목적어 될 수가 없고 뭐를 나타내는 길 잘 가다가 멈춘 의도죠. 뭐하기 위해 춤추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탑의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아, 시험이야. 오, 여기 좀 공부 되었고요. 아, 빨리 워커볼 해야 돼. 워커볼 해야 돼. 시험을 안 해. 네? 워크북이, 워크북이 여러분들의 멈춤 장치죠, 그죠? 아, 리더스뱅크 해야지 실수, 좀 실수가 있어요. 그래? 자, 그니까 리더스뱅크 합시다. 제 소원이에요, 지금. 지금? 아, 잠깐만 기다려봐. 선생님도 계획이 있잖아. 계획이 너무 시험만을 위한 계획 아니에요? 시험만을 위한 계획이라고? 내가 그렇게 보여? 맞아. 시험만 지금 하면서 치는 것 같은데, 괜찮죠?
이제 한 대주 연속 먹을 때마다 술 마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뭐 선생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있습니까? 믿겠지만. 대주 연속 좀 해줘. 네? 자,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 바로 이어서 간다 했습니다. 10이 넘어가서 13입니다. 아야. 내 것도. 제일 맨날 시켜. 가운데 끼어 있어서 그런가? 네. 아, 게을러서 그런가? 네, 게을러서 그런가? 아하. 맞아요. 둘 다예요. 둘 다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 지난 시간에 조금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새 다 까먹었죠? 네. 완전히 까먹잖아요. 완전히 까먹지 않았다.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은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그렇습니까? 칼질이 중요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전번에 규현이 조금 몰랐었는데,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었어? 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됐습니까?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나는 이게 편하더라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됐습니까? 이게 여섯 가지 질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여섯 가지 질문을 모든, 이 세상 모든 언어가, 됐습니까? 그게 뭐, 에스키모어든, 뭐, 우랄 알타이어든, 수메르어든, 이탈리아어든, 영어든, 독일어든, 전부 다, 모든 언어는 이 질문에,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여러분들이 혹시 뭐 다른 뭐 내가 뭐 라틴어를 배우고 싶다. 됐습니까? 라틴어는 영어의 뿌리죠, 그쵸? 그래요? 네. 라틴어 뭐 로마 애들이 쓰고요. 됐습니까? 뭐 하여튼, 근데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야. 모든 언어는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만들어진 게 언어예요. 됐습니까? 모든 언어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형식에 대한 얘기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형식은 뭐밖에 없다? 누가 뭐 한다밖에 없단 말이야. 네. 나머지는 전부 잘라봤더니 뭐에 대한 대답? 언제, 어디서,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일형식은. 나머지 애들은 끊어봤더니, 잘라봤더니, 뭐 여기 보니까 예로 드린 게 KT dance is well 이란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일형식의 예를 한번 선생님이 미리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제 친구들과 함께 놀았다. 아니 오케이. 이런 문장이 있어. 뭐 이런 문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동쪽에서 뭐. 그 민나이 관리한 작업 이름 정동진. 그걸 왜 외우고 다니신 거야? 그 다음에 영어 미션에 너무 정동진이 웃겨? 정동진이 그 지역 이름이잖아. 자, 좀 총 네 문장을 썼는데요. 네. 네, 어느 문장이 제일 짧아요? 4번. 그렇죠. 네. 난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가 제일 짧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이 몇 형식인지 한번 볼게요. 예고편으로. 자, 나는 어제 친구들과 도서관에 갔는데 누가? 나는 언제? 어제. 어떻게? 친구들과 함께. 어디로? 도서관으로. 뭐 했다? 갔다. 이거 when이고 이거는 how 또는 with whom이고요. 얘는 where. where죠. 그러니까 이게 일형식이란 말이야. 이게. 뭐밖에 안 남았어. 중요한 건 누가 뭐 한다밖에 안 남았어.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걸 일형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길이가 짧다고 1형식이 아니고 길이가 길다고 5형식이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문장을 잘라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있고,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3형식은 네.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야. 됐습니까? 4형식은 whom 오고 what 오는 거 니들 배웠잖아. give, 네. a, b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어제는 태양이 6시에 동동 쪽에서 떴다. 정확하게 동쪽에서 떴대요. 언제? 어제는 누가? 태양이 언제? 6시에 어디서? 정동 쪽에서 뭐 했다? 떠올랐다. 이거는 when이고요. 네. 이거는 what. 좋아. 이건 뭐 whom이고 who고요. 이거 또 뭐야? 이게 또 when이고 이거는 where고 이건 뭐뭐 했다죠. 네. 그럼 봤더니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네, when에 대한 대답이네, where에 대한 대답이네 다 출연하고 났더니 뭐밖에 안 남았어. 누가 떴다 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형식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뭔가 무서운 일이 어젯밤 9시에 내 친구 집에서 발생했대요. 됐습니까? 무엇이? 뭔가 무서운 일이 언제? 어젯밤 9시에 어디서? 친구의 집에서 뭐했다? 발생했다.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러면 다 출연했더니 뭐밖에 안 남아서 누가 뭐했다 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일형식이라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길어도 일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아한대요. 누가? 나는 무엇을?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뭐한다? 좋아한다. 이건? 3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목적어가 있는 것도 무엇을 좋아한다. I like chocolate ice cream 이런 거. 이거 뭐 3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저 형식이 몇 번, 5형식과 2형식인데요. 5형식이 좀 더 어렵고 2형식이 그런데 어쨌든 2형식은 전부 이런 거. 나는 뭐다. 이런 거. 됐습니까? 뭐가 뭐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는 게 2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형용 I am happy죠. 형용사 보어. 그 다음에 얘는 명사 보어. 됐습니까? 근데 딱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랑 거의 똑같은 2형식 뜻이 얼만큼 요만큼 달라지는 거. 오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 이거 2형식이죠. 네. 근데 뜻이 너는 행복해 보인다. 그렇죠. 보인다. 이것도 2형식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네.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뜻이죠. 이것도 2형식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뭐 춥다 하고 거의 똑같은 게 점점 추워진다. 이거 둘 다 2형식이 뭐야. 춥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It's cold. 근데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맨날 쭉 이런 거라고 그랬죠. 춥다라는 얘기는 근데 점점 추워진다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게 It gets cold. 그렇죠. It gets cold. 이것도 2형식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그 어떤 시가 하다시 되거나 어떤 것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걸 보고 2형식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형식은 아까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4형식 설명할 때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그럴 거냐 하면 A에게 B를 주다. Give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Show A, B. A에게 B를 보내다. Send A, B.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Teach A, B. A에게 B를 사주다. Buy A, B. 이게 4형식이에요. 뭐 만들어주다 Make A, B. 요리해주다 Cook A, B. 그려주다 Paint A, B.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형식이 제일 어려운데 5형식에 대해서는 뭐 그때 또 자세하게 5형식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중에 이제 1형식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자, 뭐 이게 선생님 또 이 문법책을 보면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써 있는 게 하나도 안 달라. 뭔지 모를 말이 막 써 있어요. 됐습니까? 자, 1형식 문장은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럼 이걸 우리말, 이거 우리말인데 우리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됐습니까?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어가 사슴하고 이거죠. 그것도 우리말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뭐 한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1형식 문장은 뭐밖에 안 남는 거다. 다른 거 다 추려내면 누가 뭐뭐 한다. 또는 무엇이 뭐뭐 한다. 밖에 남지 않는 문장을 보고 1형식이라고 한다. 누가다 밖에 안 남는 거다.
그럼 여기에 뭐 부사구나 전치사구 어쩌고 저쩌고 뭐 수식어구 막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수식어구는 이거 얘기하는 거고. 네. 됐습니까? 뭐 길면 뒤로 가는 거 이거. 어떤 시가 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부사구 전치사구 이거 전부 다 뭐에 대 이거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이 나머지 토막들은 이것밖에 안 남는 형태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일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은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나 꾸미는 말이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건 앞에 있는 녀석과 한 덩어리 만들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문장의 형식이 몇 형식인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누가 뭐 한다가 보이네요. 그렇죠? The baby cries. 누가 뭐 한다? 그 아이가 누가 끊어 있게 해보면 누가 the baby가 뭐 한다? cries 한다. 아기가 운대네요. The boy shouted. 누가 the boy가 뭐 했다? shouted. 소리를 질렀다. 됐습니까? 꾸미는 말이 올 수도 있어요. 저 she Sue runs fast 하고 있네요. 수가 어찌 달렸답니까? 그렇죠. 그럼 이래다 듣고 싶어. 얘 끊어 있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she가 runs 한다. 그렇죠.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How does she run? 그렇죠. 어떻게 뛰니? 그랬더니 어떻게 뛴다? 빠르게 뛴다. 됐습니까? 빠르기가 빠르게 수야 빠르게 뛴다야. 빠르게 뛴다. 그러면 얘는 무슨 시야? 어찌시죠. 어찌시를 보고 부사라고 하잖아요. 네. 뭐에 대한 대답이 이거 how. 그래서 얘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단 말이야. 얘를 빼고 생각했더니 뭐만 남았어? 누가다 밖에 안 남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lived near the park 하고 있죠. 누가 뭐한때입니까? 우리는 살았다. 그렇죠. near the park 뜻은 그 공원 근처에. 그렇죠. 우리는 그 공원 근처에 살았다 이러고 있죠.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ere did you live? 그렇죠.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에요. 니들 어디 살았어? 그렇죠? 그러면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장의 형식을 주지 않는 부분이고 남은 건 누가다 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일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이거를 뭐 이렇게 써놓으면 뭔 소리인지 난 하나도 모르겠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there is, there are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침대가 있다. There is a bed. 내 방에. In my room 이러면 되겠죠. 그럼 이 끊어 읽기 하면 There is a bed in my room인데 이거는 누가다? 침대가 있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ere? 그러니까 이것도 일형식이에요. 일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There is는 있다란 얘기하는데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머지 넣을 수 있는 말은 뭐 언제, 어디에, 어떻게 왜 있다 밖에 안 남잖아. 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났으면. 됐습니까? 무엇이 있다는 데지만 무엇을 있다.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죠. 네. 됐습니까? 그렇게 깜짝 놀랍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there is a book on the table이 보이는데 there is a book. 뭐가 있답니까? 책이 있다죠. 있다. on the table은 탁자 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네. 그래서 누가다 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거 일형식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뭐 어려운 단어 있는지 보겠는데요. 뭐 loudly 다들 아실 텐데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loudly 하고 그 다음에 비교할 게 loud겠죠. 뭐 이거 어떤 파트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지나온 파트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computer doesn't work well. work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 work의 뜻이 뭐지? 시끄럽고요. 다양한 의미가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아, 선배. 그 다음에 my mother went to her office by subway. 지하철. Okay, by subway 하고 같은 표현이 가르쳐 줄까 이건 나중에. On foot. 가르쳐. On a subway. 월크 닭과가 다 먹고 뭐 있었지? 이라. 그 다음에 birds fly slowly. The sun rises in the east. The wind blows quietly.
뭐 quietly 나왔으니까 이제 뭐하고 비교하라? quiet죠. 어. quiet하고 비교하시고 어우 잘했어. 내가 깜빡하고 지나갈 뻔했는데 얘랑 또 아. 얘도 아, 비교해주세요. 아 말 안 했다. 난 I go to church on Sundays. On Sundays는 뭐하고 같았더라? Every Sunday. 오 이제 잘하네요. Every Sunday. Every 뒤에는 단수, 셀 수 있는 것에 단수. 두 가지 조건 다 먼저 그냥 셀 수 있고 단수. 그리고 단수 취급한다까지. 이때문에 picture on the wall.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안 보이네요. Many people go to the sea. Tony stayed in bed. It rained yesterday. A tall gentleman stood beside the door. 자, beside하고 besides하고 비교해 주세요. 아 이거 예전에 나왔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어렸죠? 아, 기억난다. 오케이, 조심해라. 선생님 힌트 힌트. 안 가르쳐줘 이 자식아. 아 힌트 힌트. 가르쳐주세요. 힌트 힌트. 그 소녀가 미소 짓는다. 아. 오케이, 짓다가 뭐예요? 짓다. 말. 짓다 빌드죠? 에? 그쵸? 이게 있는 거죠 그냥. 이게 한 단어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가끔 그런 애들 있다니까. 이거를 끊어 읽으라 그러면 뭐라 하냐. 누가 무엇을 뭐 한다 이런 애들 있어. 누가 비소를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있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네. 역시 한번 더. 예,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나는 뭐. 수영을 한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한다 이런 애들 있어. 근데 그냥 이게 있는 거죠. 수영하다가 있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내 동생이 무엇을 어떻게 아주 잘한다. 아주 잘이네. 뭐 이름을 끊으면 조지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꼬지 이렇게 자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내 남동생이 수영한다 어떻게? 아주 잘 이래야죠 이건. 오케이, 수영하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 형식 별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가 뭐 된다? 어디 것이다. 그거고 그다음에 어떠니 어떻다. 그렇죠.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이거 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누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보고 문법적 명칭을 알아야 됩니다. 것이 것이다 됐을 때 이 것을 보고 뭐라고 하고 명사 보호라고 어떠니 어떻다 그럴 때 이 어떤을 보고는 형용사 보호 형용사 보호라는 말씀을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히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 하는 대표적인 비동사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뜻을 얼만큼 바꿔주는 요만큼 바꿔주는 그래서 점점 어떤 상태가 되다 get 어떤 grow 어떤 뭐 become 어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뜻을 요만큼 봐. 어때 보이다 이런 것도 look 어떤 어떻게 들린다 sound 어떤 그렇죠. 어떤 맛이 나다 taste 어떤 냄새가 나다 smell 어떤 됐습니까? 감각 동사라든지 어때 보인다죠. 룩 어떤 뭐 어떻게 들린다 사운드 어떤 그 다음에 어떤 냄새가 나다 스멜 어떤 어떤 맛이 난다 테이스트 어떤 이런 애들 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 어떤 느낌이 든다 feel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감각동사를 보고 얘들도 이 형식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뒤에 계속해서 무슨 보호가 올 예정이기 때문에 형용사 보호가 올 거기 때문에 얘도 이 형식.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만드는 애들 get 어떤 become 어떤 그 다음에 grow 어떤 grow가 자라다는 뜻도 있는데 grow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로 변해가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turn 어떤 turn이 원래 돌다 회전하다는 뜻이지만 tur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로 점점 변해가다라는 뜻입니다. 광경빵 관리하는 turn을 쓰겠구나. 응? 광경빵 관리하면 turn 쓰겠네요. 맞잖아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뭐 수학 공식처럼 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 한국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보어라는 걸 갖고 자꾸 설명하는데요. 얘기했습니다. 보어란 말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떤이 어떻다 될 때 보고 명사 보어나 형용사 보어라고 했어요. 이때 보어는 뭐나 것이나 어떤이 쓰인다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이형식 문장은 수학 기호에 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를 보충 설명하면 뭐라고 보충 설명할 수 있어? 3 더하기 1이라고 보충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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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뭐. 3.5 더하기 0.5라고도 할 수 있고, 또 4라고도 할 수 있고. 됐습니까? 이러한, 얘들, 바로 수학기호에 이걸 바로 누가 영어에서 비동사가 하는 거죠. 뭐뭐는 뭐뭐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끊어 읽기 할 때는 1형식하고 똑같이 끊어 읽기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가, 뭐다, 용감한 군인이다. 그래서 군인이 군인이다 했으니까 뭐가 뭐돼서 것이 것이다. 그래서 이 솔저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명사 보어. 브레이브가 하는 짓은 솔저를 꾸며주는 어떤 솔저를 만들고 있죠. 얘 형식에 영향을 안 끼치죠. 어는 또 솔저가 한 명이라서 용보고 얘들 전부 다 어도 영향 안 끼치고 이것도 안 끼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저 children 누가 아이들이 어떻다 행복하다 어떠니 어떻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무슨 보호라고 한다? 형용사 보호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을 만드는 대표적인 동사가 지금 비동사란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뜻이 얼만큼 달라지는 거? 요만큼 달라지는 거. 그래서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 와서 look 어떤 sound good 어때 들린다? 좋게 그렇죠. That idea sounds good 하면 that idea is good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 that idea sounds good 하면 that idea is good이잖아. 그 생각 참 좋은 생각이네. 좋게 들린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e cake smells delicious 했어. 그래서 그 케이크가 어떤 냄새가 난다? 맛있는 냄새가 나길래 내가 먹어봤더니 맛도 좋아. 그러면 더 케이크 smells delicious 해서 smells 빼버리고 더 케이크 is delicious 해도 거의 뜻이 그만큼 다른 거죠. 됐습니까? 그만큼 귀현이한테 하트 날린 거 아니야. 됐습니까? 저 안 본 놈 삽니다. 뭐 이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that steak tastes good 그랬어. 그러면 that steak is good 됐습니까? 뭐 비단이 뭐예요? 비단이요. 그렇죠. 그러면 뭐 the silk feels soft 했어. 그럼 이거 빼고 뭐 해도 똑같은 얘기야. soft. 비단은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는 얘기나 비단은 부드럽다나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도 똑같이 몇 형식 문장이다. 2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Amy looks sad today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Amy looks sadly today 하고 왜 비교하느냐? 하나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Amy는 오늘 슬프게 뭐 이거 두 개를 비교할게. 그쵸? 네. 그럼 에이미가 언제 어떻게 뭐 한다 조금 에이미가 뭐 한다부터 부르겠죠. 누가 에이미가 뭐 한다? 싱스 한다. 어떻게 싱스 한대요? 그쵸. 새들리 하게 언제 투데이 됐습니까? 오늘 에이미가 슬픈 노래를 발매했나 봐요. 자기 기분은 너무 좋은데 그쵸. 자기 오늘 기분 좋다고 막 슬픈 노래를 그쵸 막 이별에 관한 노래를 막 신나게 막 부르면 되겠어요? 아니요. 어떻게 이별에 대한 노래 당연히 어떻게 불러야 돼? 슬프게 불러야죠.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에이미의 상태를 얘기하는 에이미라는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노래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노래를 했다. 그러니까 새들리가 하는 일은 싱즈를 꾸며주는 거죠. 네. 근데 에이미가 오늘 슬퍼 보여 이 말은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에이미라는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사의 상태는 무슨 씨가 담당해? 그렇죠. 그래서 Amy looks sad today 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은 둘 다 이래 보입니다. 근데 얘는 슬프게 노래한다고요.
그러면 얘는 쏙 슬프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가요? 아니면 보이 미안합니다. 저 토 하나 토너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보였는데 이렇게 보였단 얘기야. 알아 그만할게요. 뭔 의도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에이미의 완색이 안 좋아. 에이미 룩스 새드하길래 내가 에이미한테 가갖고 Are you sad?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걔가 만약에 뭐라 그랬다면 yes라 그랬다면 얘 대신에 뭘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시가 와야 되는 거다? 어떤 시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란 말이에요. 좀 무리였어 내가 한 짓이. 됐습니까? 자 그런데 비동사의 뜻이 뭐도 있고 뭐도 있었더라. 이다랑 있다 라는 뜻도 있죠. 정신 차리시고요. 오케이. The concert is at 6. The concert is exciting. 있는데요. 저, 이거 뭔 얘기야? 이거 콘서트는 6시에 시작했다. 콘서트 6시에 열립니다.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 끊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콘서트 is.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그쵸? 네.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그 콘서트가 어떻다? 신난다. 그럼 얘는 얘가 뭐겠습니까? 이 is하고 이 is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건 몇 형식일까요? 위에 건. 이건 일 형식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얘는 뭐가 뭐됐습니까? 어떠니 어떻다 됐으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 동사 항상 이 형식으로만 쓰이는 거 아니야? 내용에 따라서 있다일 때는 있다란 말 뒤에 언제나 어디라는 말이 어울리죠? 네.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일 때 이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비동사 뒤에 뭐 어떤이나 어떤 것이 오면 그때는 이 형식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예문. 그러면 The song sounds beautiful.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 노래가 아름답게 들린다야. 네. 근데 아름다운은 beautiful이고 아름답게는 beautifully죠. 네. 근데 이 자리에 beautifully 하면 안 된다고. 그 노래가 아름답게 들리면 얘 대신에 뭐 써도 똑같은 뜻이 돼야 돼? is 써도 똑같아. 그럼 is beautifully야? is beautifully야? is beautiful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감각동사고 여 뒤에 오는 말이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게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어찌 시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이딴 게 어딨어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뭐 초콜릿 테이스트 bitter and sweet. 그렇죠. 초콜릿이 어떻고 어떤 맛이 난답니까? 씁쓸하고 달맛. 그렇죠. 쓰고 단맛이 난대죠. 네. 그렇죠. 그러면 초콜릿이 쓰고 단맛이 나면 초콜릿은 어떻다 그랬는데? is bitter and sweet.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맛을 나타내는 단어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쓴 bitter 달콤한 sweet 새콤한 sour 그렇죠. 새콤한 거 먹고 막 싸우죠. 미안합니다. sour 됐습니까? 그다음 짭짤한 salty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이게 맛이 아니라고 배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언어로서 맛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매콤한 spicy 뭐 hot 같은 말이죠. 혀가 아프고. 네, 사실 혀가 아픈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떨붕. 자, 나한테 올만 나봐. 그러지 마세요. 나 왕따 당합니다. 저는 뭐 왕따 당해 되지만. 됐습니까? 저는 잠 오버해도 되지만. 됐습니까? 그리고 떫은 거 있죠? 떫은 거. 네. 그렇죠. 떫은 것도 맛이 아니고, 그건 혀를 이렇게 꾹꾹 누르는 느낌이에요, 그거는. 뭐래 이런 분 혀를 어떻게 눌러 뭐 이런 분위기 돼요. 혀가 아픈 건 이해가 되는데. 오케이. 그러다 저거 떨어지면 네가 붙이고 가야 돼. 아, 그렇죠. 되게 좋아하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뭐가 오는 경우, 것이 오는 경우에는 뭐 만들어준다, 뭐 만들어준다. 것 같다. 것 같은을 만들어준다 말. 것 같은. 됐습니까? 어떤 것 같은. 예, 여기 글자가 잘렸는데 이게 있죠. 그래서 she looks like an angel 하고 she looks at an angel은 다르죠? 네. 그렇죠. she looks at an angel은 그녀가
천사를 본다죠 이건 그쵸? She looks like an angel은 그녀가 멋같이 보인다? 천사같이 보인다. 천사같이 보인다. 천사처럼 보인다. 오케이 그러면 like an angel 아, 아니 like an angel 말고 an ange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she like? What does she look like?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게요? How does she look이죠? 그러면 like what의 뜻이 이 얘기 언젠가 들어본 적 있어요. Like what의 뜻이 뭐고? 멋 같은. 멋 같은 이거 멋 같은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떤 날씨 물어보는 거 두 가지 해볼까요? 날씨가 어때? How is the weather? 해도 되고 What is the weather like? 해도 되고 like를 원래 like what 이 자리가 있어. 못 같은 어떤이죠? What is the weather like? 그러니까 like what이 못 같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초일들은 자꾸 멋 같은 걸 자꾸 웃던데 여러분들은 꾹 참고 있네요. 이거 찾는 거 아무 생각 없다. 그렇죠. 우리는 욕 같은 거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까? 맞아요. 6학년 걔들이 많이 이상한 애들이. 네, 그렇죠. 좀 갈고야 되겠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듣기가 서서 잘 보고 계시네요. 오케이, 그래서 보호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그랬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가 뭐 되는 부분 찾아서 것이다 되면 그 것에다가 밑줄 찾 이것까지 밑줄 그으면 안 돼. 이것만 해야 돼. 또는 뭐가 뭐 되는 경우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에 그 어떤을 찾아서 밑줄 그으면 되겠죠. 오케이, 컴프러버 뜻 다 아시죠? 편안. 오케이, 그 반대말 찾아오세요. 불편한. 뭐냐. 아, 나 이거 완전 좋아해. 오케이. 어떻게 하지? 언 붙이면 되나? Jane is beautiful. The cloth is smooth. The chicken soup is delicious. 자, 이 B 문제가 제가 설명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아. B의 이 문제를 풀어보면 제가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breast tastes good. 오케이, 그래서 Miss always busy. Sophia became a singer. The leaves turned yellow and red. 오케이, 지니. 얘가 지금 단수, 이거 복수죠? 얘 단수형은 뭔지 아십니까? 매달아 놓을까요 여기다가? 어떡할까요? 샐리는 예쁘고 키가 크다. 샐리 연예인인데 진짜. 앨릭스는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행복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행복하다 할 경우가 많겠죠. 자, 삼형식 문장 됐습니까? 삼형식 문장은 뭐냐? 이번에는 이 뭐 저쩌고 돼 있어. 뭐 또 수학공식처럼 했는데 삼형식 문장은 우리가 끊을게 하면 여기서 끊죠. 네. 그래서 누가 또는 무엇이 뭐뭐 한다라는 말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나 또는 who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걸 보고 삼형식이라고 한다. 내가 사랑합니다. 누구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내가 원합니다. 거기에 가는 것을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when, where, how, why에 들어 안 들어? 들어요. when, where, how, why, what? 그러니까 드디어 형식이 하나 올라가는 거죠. 삼형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뭐 목적어는 뭐 당연히 계속 해야죠. 그렇죠. 우리말은 굴절어라고 해서 이러한 뭐를 사용하냐면 이러한 조사를 사용하죠. 조사. 주격 조사가 뭐가 있나요? 이가. 은는 이가가 있죠. 그렇죠. 목적격 조사는 을을에게가 있죠. 서술격 조사는 다. 이다. 다. 했다. 그렇죠. 다. 다 하고 온점. 다 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 단어에다가 뭐를 붙여서 역할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 어순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어순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하지만 영어에서 우리가 하는 이 조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영어에는 없죠. 대신에 그 단어가 들어가는 위치가 조사한 거야. 얘들 지금 약간 빠진, 약간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아. 진정들 해. 됐습니까? 네. 목적어 다리에는 뭐 대명사, 뭐 투부정사, 동명사 등이 올 수 있고 되게 어렵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전부 다 공통점 뭐예요 이거? 예. 그렇죠. what이나 또는 whom, 투부정사의 무슨 영역과 명사. 명사. 동명사는 동사가 뭐 된 거? 명사. ing 붙여서 명사 된 거니까 전부 다 what이나 후, 훔에 대한 대답인 거죠. 뭐, 너무 대충 썼네. 그렇습니까? 얘들의 공통점, 여기에 뭐,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의 공통점은 전부 다? is로 바꾸고, he, she, 뭐, me, 뭐, 아니면 it, them,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뭐나 뭐에 대한 대답, what이나 후, 훔에 대한 대답들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문은, James bought an umbrella. 누가 뭐 했대요? James가 샀죠. 뭘 샀어요? 무사를. What 샀어요? 무사를. What 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좀 이따 해보겠죠. 아유 귀찮아. 그렇죠? 그래서 명사가 목적어 된 경우고요. I want to watch the movie. 누가 뭐합니까? 내가 원한다. 그래서 그 영화 보? 능가세. 그래서 뭐 이거 1, 2, 3, 4냐? 1이다. 뭐하? 는 것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안만 길어봤자 뭐냐? 안만 길어봤자 뭐냐? 알겠죠? 네. They enjoy. 그들이 즐기죠. reading 네. comic books 하? 내가 이답 듣고 싶다. what이다. 아무 길어봤자 이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답 듣고 싶으면 James bought an umbrella에서 an umbrella한테 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물으면 되고? What did James buy? 그쵸, 뭐 샀니? 이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What do you want? 이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What do they enjoy?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루어졌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이 3형식이다. 그래서 뭐 동사 목적어를 찾아서 쓰라고 했네요. 위 뭐 끊어읽기 하란 얘기네 결국은. 네. 끊어읽기 한 다음에 뭐 누가 뭐뭐 한다에서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무엇을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쓰란 얘기네요. We played football in the park. Mr. Brown repaired the bike. Olivia visited her grandparents. 그 다음에 I hope to take flute lessons. Jack Mains eating carrots 등이 보이고요. 얘하고 3-1 올리비아. 어, 이거 뭐 이상하게 썼다. 올리비아. 대충 써서 올리비아로 보이면 되지. 올리비아 went to her grandparents. 요 두 문장을 비교해 주세요. 됐습니까? 뭐 의미가 뭐 같다 다르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외형식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똑같아 똑같아. 아. 네, 나머지는 똑같아. 그 visited를 went to로 바꿨을 뿐이야. 네. 그랜드패런츠 왜 띄었었지? 붙였어야 되는데. Olivia went to her grandparents 하고 Olivia visited her grandparents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같은지 다른지 있습니까? 그 다음에 I hope to take flute lessons. Jack Mines eating carrots. 자, 아, 그 다음에 아 이거 설명해야 되겠네. 목적어 역할하는 대절이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뭐라면서 설명했던 거냐 그동안? 자 봅시다 예문. I think that Tony likes sports. It had 뭐한 뜻이야? 겉 만드는 뜻을 얘기한 거예요. 겉 만드는 뜻. 됐습니까? 어, 겉만, 겉, 겉, 이러면 여러분, 투도 떠오르고, 두잉도 떠오르는데, 그러면 투두나 두잉하고, 이 댓은 뭐가 다르다? 댓 뒤에 뭐가 온다는 점? 절.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게 어렵게? 뭐가 온다? 방아리.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건 댓이죠. 자, 이거, 댓 앞에 I think도 없고, 댓도 없다 치면, Tony likes sports. Tony는 스포츠를 좋아한다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네. 완벽한 문장 앞에 대시 오면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한다라? 누가 됐습니까? 그럼 이거 끊어읽기 하면 이거 봅시다. 밑에 한 글부터 나는 토니가 스포츠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누가? 나는 무엇을? 토니가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라는 것을 뭐 한다? 생각한다. 이것도 3형식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Tony likes sports라는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 건데?
What do you think? 됐습니까? 너무 뭐 토니까지 뭐 토니에 대해서 토니에 대한 의견 묻기입니다 이거. What do you think about Tony? 너 토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I think that Tony likes.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좀 말이 되게 하면 What do you think about Tony? 이 about Tony는 전치사를 달고 있으니까 얘는 앞에서 어려운 말로 했던 뭐야 수식어죠. 그러니까 얘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줘 안 줘? 뭐 달려 있죠, 그렇죠? 전치사가. 그러니까 얘도 삼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도 삼형식으로 하는 거죠. 됐습니까? Okay, everyone likes music. 자, 여기에 왜 girls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다음에 she wants to buy some sugar.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 얘기 해주시고 some 뒤에는 이라는 말을 완성해 주세요. 됐습니까? 이번에는 some 뒤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었죠. 길게 얘기했나 짧게 얘기했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 문장에 애니가 안 되는 이유는 뭐? Some하고 애니하고 어차피 의미는 똑같다 그랬죠. 됐습니까? 애니가 안 되는 이유는 뭔지. She wants to buy any sugar는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My little brother enjoys surfing the internet. Okay. 그 다음에 화이트 씨가 항상 나를 도와준다고? 누가? 화이트 씨는 어찌? 항상. 얼마나 자주? 어떻게? 누구를? 나를. 뭐 해준다? 도와준다. 오케이. 누가? 케빈을. 무엇을? 세차하는 것을. 뭐 했다? 끝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라는 생각, 누가? 세라가? 무엇을? 새 컴퓨터를 사기로. 오케이. 새 컴퓨터 사는 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하필이면 하나는 끝냈다고 하나는 결정했다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12 건너뛰고 13 하는 이유를 알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폴은 침실 청소한대요. 누가? 폴은 무엇을? 그 침실을 뭐한다? 청소한다. 시제는 뭔 것 같아요? 현재 시제. 그렇죠. 현재죠 이거. 그러니까 네. 폴에 대한 사실이죠. 네. 그 다음 새들이 노래 부르시죠. 누가? 그 새들이 무엇을? 노래를 부르는 것을. 노래 부르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둘 중 하나는 답이 두 개네요. 아, 네. Oh no. 뭐? 조용히 해, 넌 좀. 막 말하고 싶어 죽겠어? 알겠어. 여기 모르는 사람 없어, 사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느 게 답이 두 개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사형식으로 갑니다. 오늘 5형식 가자. 네, 5형식까지 합니다. 아, 근데 곧 또 시험이잖아. 네? 문제풀이 아, 하고 워크북 남았잖아. 됐습니까? 뭘 그렇게 걱정해? 됐습니까? 최소 2시간은 더 남았겠죠. 됐습니까? 아, 또 문제풀이 끝나고 나서 바로 워크북도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 아가야. 어. 우리 동이 시험 계속 쳐서 슬프셔. 우야 우야. 알겠습니다. 자, 사형식 문장에 대해서 뭐 했냐 하면 문장의 구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Give A, B다. 됐습니까? 자, 사형식 문장은 조금 설명이 문법적인 용어가 조금 필요한데요. 사형식 문장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고 팔이 두 개 달려 있어야 돼. 이런 말은 좀 어렵겠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가능해야 되냐면 누구누구 에게 무엇 무엇을 뭐뭐 해 주다 라는 뜻이 되는 애들이 얘들을 모아놓고 이런 뜻이 가능한 애들을 모아놓고 따로 특별한 박스를 하나 들고 와서 거기에다가 박스에다가 매직으로 뭐라고 썼다? 수여동사. 그렇죠. 그래서 위 학생은 왜 누구는 위 학생은 왜 품행이 방정맞아 면 방정하여 바르고 단정하여 무엇을 이 학생을 누구에게 이 학생에게 뭐합니다 수여합니다 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요 동사에 종류가 있다라 그러는데 여기 뭐 쭉 보니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give의 뜻이 뭐 하다다 보니까 주다. 그러니까 A에게 B를 주다가 되죠? 네. 그럼 make A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buy AB 하면 A에게 B를 사주다. send AB 하면 A에게 B를 보내주다. tell AB 하면 A에게 B를 말해주다. teach AB 가르쳐주다. show AB 보여주다. Okay. ask AB 하면 A에게 B를 물어보다. 또는 요청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A에게 B를 A에게 B를 리 가능한 애들을 보고 모아놓고 여기에 있는 애들을 보고 이제 give도 이제 박스 열어야죠. 그쵸? 수요동사 박스 넣고 give도 넣고 make도 넣고 머릿속에서 하고 있죠 지금? 했습니까? 이런 것 등이 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건 예고편 하나 할게요. 예고편 하나 있는데 provide라는 동사가 있어요. 혹시 provide의 뜻 아시는 분? 제공하다. 오, 잘 아시네요. 역시 초등 필수 단어를 열심히 하니까. 초등이요? 아, 참 미안 중등 필수. 여러분들 하는 짓이 와 우리 동이 초딩 같아가지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뜻이 제공하다니까 뭐가 될 것 같냐면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제공하다가 될 것 같은데 얘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뭐 중3 때 할 내용이긴 한데 미리 예고편. 그러니까 뜻으로만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 일단 중3 될 때까지는 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니까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해주다라는 뜻이 되는 애들은 수요 동사라고 한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설명은 뭐라고 되냐 사용식 문장은 뭐 또 수학 공식 쭉 써 있는데 일단 누가 뭐뭐 한다 한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이 오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 걸 보고 사용식이라고 한대요. whom은 누구에게죠? 네. what은 무엇을이죠?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뭐 또 쓸데없이 뭐라 그러냐면 IO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를 보고 또 DO라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이건 뭐의 줄임말이면 indirect object. indirect의 뜻이 간접적인이에요. 뭐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면 D는 뭐의 약자냐면 direct란 말이에요. direct, 그 다음에 object. object가 뭐 물체, 목표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목표물,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indirect object니까 간접적인 목적어인데 그냥 보통 여기에는 보통은 사람이 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whom에 대한 대답. 그렇기 때문에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뭐 해준다 이런 거. 그래서 I will send you the photos라고 얘기했죠. 누가 뭐 할 거면 내가 보여줄 거래죠. 보내줄 거래죠. 네. whom 누구에게? 저에게. what 사진들을 있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느냐 하면 Will you send the photos? 누구에게 Will you send 보내줄 거니 the photos를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will you send me? 또는 to me 하고요. What will you send to me? 뭘 보내줄 거니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뭐 whom도 오고 what도 올 수 있는 거 누구누구에게도 가질 수 있고 무엇을도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보고 이렇게 give AB 주다 A에게 B 주다 A에게 B 만들어주다 A에게 B 사주다 A에게 B 보내주다 말해주다 자 말하다가 참 많죠? 네 그쵸? 네. 그 중에서도 A에게 B를 말해주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tell AB 됐습니까? 사실은 말하다가 사실은 뭐 say, speak, talk, tell 뭐 못 빠졌지? 다 말한 것 같네. 됐습니까? 얘만 있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걔들인데 그 중에 A에게 B를 말해주다는 tell A에게 B를 말해준다. 이거 say AB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야. say는 주로 that자를 좋아합니다. he said that 삼형식을 좋아한다는 얘기인 거죠. speak는 그냥 삼형식 say도 똑같이 삼형식인데 야 참 speak도 똑같이 삼형식인데 speak English, speak Korean 이런 거 어떤 언어를 사용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talk는 뭐 좋아하더라 나랑 함께 대화하다 talk with me, talk about 뭐 이런 거 뭐뭐에 대해 대화하다 전치사를 좋아하죠. 그러면 talk는 몇 형식일까? 2형식 1형식인 거죠. talk는 1형식 동사인 거죠. 됐습니까? 전치사 달면 when, where, how, why 돼버리잖아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예, 초이 점점 졸리고 있고요. 헐! 다시 자르시고요. 그럼 얘들이 왜 사형식인지 보겠습니다. Jack gave her some flowers. 누가 뭐 했냐면 잭이 줬죠. 네. Whom? 그녀에게. Her. What? Some flowers. 그렇죠. 잭이 그녀에게 꽃 몇 송이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whom 왔고 그 다음에 what 왔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에 그녀는 또 그녀는 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 사이에 는이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문장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사형식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 형식은 이거는 왜 갑자기 그녀가 꽃입니까? 라고 왜 묻냐면 좀 이따 오형식은 이 사이에 이게 되거든요. 아. 그게 오형식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어쨌든 좀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뭐 그녀가 꽃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잭이 준 거고 누구에게 줬냐면 그녀에게 준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의 영향을 받는 건 얘죠. 네. 이 녀석의 영향을 받는 것도 얘인 거죠. 예. 얘와 둘 사이에 무슨 뭐 똑같다 는이라든지 뭐 she is some flowers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아니라 하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사형식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Mr. Brown teaches us English. 누가 뭐하냐면 브라운 씨가 가르치죠. 네. whom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영어를. 영어를.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저 누구에게?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니까 이거 whom에 이대답 듣고 싶으면 whom does he teach English이고 이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he teach you겠죠. 그러니까 얘는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연달아 나와서 사형식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we are English입니까? 아니죠. 네. 됐습니까? We are, 만약에 봤더니 뭐 말은 안 되지만 이런 게 된다. 좀 이따가 나올 건데 미리 얘기할게요. 자 가만 보면 I call him 바보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됐습니까? 이것도 가만 보면 구조가 뭐란 어떻게 보이냐면 이거 whom이고 이거 what이죠. 네. 그러니까 얘랑 되게 비슷해 보여. 그쵸? 근데 I call him 바보의 뜻은 뭐고 나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고 이 사이에 So he is 바보. 그러니까 얘도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얘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사형식이 아니고 얘는 오형식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됐습니까? 자, 뭐 어렵습니까? 오형식 조금 어렵나요? 안 어렵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우리가 영어일 리는 없잖아요. 네. 우린 영어다! 아니잖아요. 네. 됐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도 초이는 계속 힘이 빠진 것 같고. 됐습니까? Are you okay? 초이 열심히 절하고 있는데 왜 그래? 됐습니까? 지금 좀 힘 빠졌습니까? 두 시간 수업 하려니까 좀 힘들긴 하죠. 자, 그 다음에 My sister asked me a question. 누가 뭐 했냐면 my 여동생이 물어본 거죠. 네. whom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a question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I am a question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사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는 이 다음 73의 제목이 뭔지 알아. 사형식 문장의 삼형식 전환이겠죠. 그러니까 뻔한 뭐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뭐 truth가 보이죠? 진실. 그렇죠. 품사가 뭡니까? 명사. 당연히 명사죠. 그럼 얘의 형용사형은 뭐게를 조사해 보세요. 진실이 되는 뭐냐 이 말이죠. 멋있죠? 그 다음에 truth의 반대말도 조사형은 참 좋은데. 아. 아, 학생들 몸에 참 좋은데. 아, 말은 못하겠고. 아, 사람. 네. 반대물이라고 써놨네. 반대말. truth, 명사의 반대말입니다. 오케이. foreigner, 이제 알 때도 됐죠.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알죠. 저,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또 얘기해 주세요. I can't speak English. 그러면은 쌤 이제 우리 그거 새를 새 한 마리 있어갖고 다 한글로 타다가 친다면 뭐지? Dictionary 뭔지 아시죠? 찾아. 모르는 사람 찾아보시고요. 다 말했는데, 밑줄 끊는 거 아시죠? 할 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 찾아봐야지. 머릿속에 남으니까요. 네. 오케이. 그녀는 whom에게 what을 뭐 했네요.
그녀는 훔에게 왓을 건네주었네요. 자, 핸드가 무슨 뜻도 있지만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겠다? 손을 주다. 손을 사용하여. 죄송해요. 다 써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face가 얼굴이란 뜻도 있지만 저기 저거 그 직면하다. 그렇죠. 마주하다, 직면하다. 됐습니까? 그런 뜻이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그녀에게 이 시계를 줄 것이다. 와우. 나의 삼촌은 훔에게 왓을 사주었네요. 아, 삼촌 최고. 왓다 최고다. 됐습니까? 그럼 삼촌 일단은 그쵸. 그 한 10년 전 뭐 벽돌폰 이런 거 됐습니까? 자, 내가 이거 너 사주려고 10년 전에 사뒀던 거야. 팔면 돈 내자. 토마스는 베티에게 그 사진들을 보여주었네요. 시제가 과거일 것 같죠? 네. 나의 할머니는 내게 슬픈 이야기 하나를 말씀해 주셨다. A에게 B를 말해주다가 참 많은데 A에게 B를 말해줬네요. 네. 됐습니까? 시제도 뻔하게 과거로 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형식 전환에 대한 얘기. 오케이. 자, 형식 전환은 이어서 가줘야 돼요. 이거 학교에서 다 했던 거죠? 했어요. 그쵸? 했는데 너무 예. 설렁설렁 하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빡빡하게 그럼 저랑 합시다. 네, 됐습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자, 사형식 문장은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뭐에 대한 대답을 what에 대한 네. 대답을 앞으로 땡겨버려. 됐습니까? 그리고 원래 whom 자리에 있던 걸 뭐로 바꿔버리냐면은 뭐에 대한 대답이나 where나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where나 why는 문장의 형식을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원래 whom 자리에 있던 게 to whom이 되면 예를 들어서 to me 하면 뜻은 나에게인데 이건 사실은 to whom도 되지만 뭐도 돼? 네. 어디로? 나에게. 나에게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for you 하면 뭐지? for you 위해. 너를 위해 다시 말하면 이거 아까 for what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어? why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for you 너를 위해 야 너 이거 왜 샀어? for you 너를 위해서 됐습니까? 네. 뭐 그런 거 좀 이따 할 거잖아. 좀 이따 지금 안 한 척 하면 됐습니까? 왜요? 뭐 표현이 벌써 하고 있나? 아, 널 위해 샀어. 널 위해 준비했어. 아직 안 봤어요? 언제 해볼 건데? 10년 뒤 안 돼요. 별로 관심 없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제가 저한테 원래 가랬던 거 같은데. 10월 10일. 개념이. 10월 10일 날 저희 학교 처음 와요. 11월 10일이 무슨 날인데? 그냥 궁금해요. 제발. 온다. 선생님, 뭐, 선생님 가래떡 먹어요. 가래떡 먹고 싶다. 그래, 아무것도 왜 가래떡 먹고 싶냐. 가래떡 먹어, 가래떡. 뭐라고요? 이거 11월 11일 날 학원, 아, 요일이 궁금했다 그 말이에요? 네. 가래떡 먹어. 가래떡 먹어, 가래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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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떡. 가래떡 먹어, 가래떡, 가래떡. 월요일. 월요일. 먹어. 가래떡 먹자고? 예, 예, 예. 아, 아, 봐봐, 월요일이잖아요. 왜 남을 주고 있어? 월요일이잖아요. 그래, 그거 다 줬는다. 아, 얘가 다 줬지. 얘한테 나 일해줘야 되겠다. 어, 진짜 갈등 먹어요. 진짜요? 몰라요, 내 계획 생각이 나면. 내가 잘 말해줄게. 아, 우리 특방에다가. 좋아해. 매일, 매일 말해. 티론 안 돼, 티론 안 돼. 오케이. 그걸 가서, 그걸 가져와야 돼요. 오케이. 자, 다시. 네. 그래서 원래 whom을 to whom을 만들어서 where나 또는 for whom을 만들어서 why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삼형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파트에 좀 암기가 필요한 게 어떤 애들은 to를 써야 되고 어떤 애들은 for를 써야 되고 또 한 놈은 of를 쓰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자, 주제에 주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whom도 있고 what도 있는 사형식 문장은 뭐를 앞으로 what에 대한 대답을 먼저 땡기고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을 뒤로 보내면서 전치사를 붙여서 더 이상
동사의 목적어가 아닌 뭐의 목적어로 바꿔버린다? 전치사의 목적어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 있어야 사용식인데 전치사의 목적어로 하나가 빠졌으니까 목적어 하나로 됐죠? 그래서 몇형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 3형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때 whom에 대한 대답 앞에는 반드시 전치사를 써야만 한다. 안 써볼게요. 그러면 왜 써야 되지? 이렇게 했어. He gave a present her. 그가 줬는데 누구에게 줬어? 그녀를 선물에게 줬어. 선물에게 줬죠. 누구를 줬어? 그녀를 선물에게 그녀를 줬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사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것도 보면 이렇게 잘라 보면 이것도 목적어고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죠. 게다가 얘는 무슨 동사냐면 얘는 수요 동사야. 네. 수요 동사 뒤에 명사가 연달아서 나왔어. 그러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얘에게 이것을 주었다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 선물에게 그녀를 줬다라 이상한 말이 되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뭘 써서? to를 써서 그가 줬는데 뭘 줬니? 선물 줬어. 어디로 줬니? 그녀에게. 됐습니까? 그러면 to he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to he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Where did he give a present to? 그 다음에 who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m did he give a present to? 받는 말이에요. 또는 to whom, to가 따라가도 돼. To whom did he give a presen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where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어는 what밖에 없고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다 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몇 형식으로 바뀌는 거다? 3형식으로 바뀌는 거다. 팔로잉 됩니까 여기까지? 네. 오케이. 그래서 사형식은 whom 오고 what이 오는데 이게 전부 다 전치사 목적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얘도 동사의 목적어고 전치사가 중간에 하나도 안 껴들죠? 네. 전부 다 이 동사가 그냥 동사가 아니고 무슨 동사라고 해야 된다? 수요동사. 예, 둘 다 목적어란 말이야. 명사고 명사인데 이 수요동사는 팔이 몇 개 달렸다? 두 개 달려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또 이 간접 목적을 뒤로 보낼 때 경우에 따라서 to whom, for whom, of whom으로 바뀌는 게 바로 3형식이고 to whom이 됐을 때는 where에 대한 대답, for whom이 됐을 때는 뭐 why에 대한 대답, 뭐 of whom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형식 전환할 때 to를 쓰느냐, 어떤 경우에 for를 쓰는가인데요. 그러면 to를 외울래, for랑 ask를 외울래? 우리랑 ask 외우면 돼. ask는 게다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ask는 뭐? of. of는 ask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a에게 b를 물어보다는 원래 사용식 하면 뭔데? ask a, b인데 얘가 뭐하고 똑같다? ask b of a다. b를 물어본다. a에게. ask b of a. ask a b. 자, 그 다음에 for를 쓰는 애들의 공통점을 볼 건데요. 일단 make a, 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쵸? 그럼 a에게 b를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뭐도 들고 뭐도 들지? 돈도 들고 뭐 노력도 들고 그렇죠? 네. 그러면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해줄 수 있는 행동이에요. 받는 사람을 위하는 행동이 없어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렇죠.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뭐를 위하여인 for를 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make a b는 a에게 b를 만들어 줬는데 b를 만들어 준다. make b a를 위하는 마음에 for a 한단 말이죠. 그러면 buy a b 하면 a에게 b를 사주다죠. 그러면 A에게 B를 사주려면 뭐가 들어? 돈 들죠? 네. 그렇죠? 그러면 A에게 B를 사주는 사람이 이 A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도 되겠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B를 사준다? By B. 누구를 위해서? For A. 돈 들잖아. 그렇죠? A를 위해서 막 돈도 막 쓰는 거죠. 그렇죠? 만들어주려면 돈도 들고 뭐 시간도 들고 노력 들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A를 위하는 마음에 만들어서 주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마무에 도시락을 싸주기로 했다. 내가 팬클럽인데. 됐습니까? 네. 그럼 도시락 그냥 뭐 그 편의점 가서 하나 사갖고 보내주겠죠? 아니요.
막 뭐 온갖 뭐 하고 막 하겠죠 뭐. 그렇죠. 내가 팬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내가 뭐 위너의 팬이다. 뭐. 아, 요새 없나요? 요새 없나? 미안합니다. BTS 팬이다. 뭐. 아니요. 아, 안 됩니까? 방탄. 아, 방탄 안 됩니까? 그럼 규현아 누구? 너는 누구 좋아해? 좋아하는 연예인. 눈이 커졌는데 누군가 얘기하려고 그런 표정인데. 좋아하는 연예인. 너는 조나이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유다. 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아이유한테 도시락 싸준다. 그렇죠? 그럼 김밥 천국 가서 하나 또 천 원짜리 사가지고 보내주겠죠?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유가 받고 집 던지겠죠. 그리고 신동이 이 새끼 뭐야? 차단해. 모르겠죠. 그러니까 막 온갖 정성이 다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A에게 B를 요리해 주다는데 B를 요리해 준다. 국비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for A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paint A, B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A에게 B를 그려주다. 그림 그려주려고 그러면 뭐 시간 엄청 들려. 힘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서 for를 쓴다. 나머지 애들 중에 teach 한번 볼까요? 그렇죠. teach A, B 하면 A에게 B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있죠? 네. 뭐 힘드는 것 같아요? 네. 아닌데요? 힘 하나도 안 드는데요? 아, 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위에서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아니, 날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뭘 쓴다? Teach me to? 네. 그냥 가르쳐 주는 겁니다. 힘 하나도 안, 여러분 위에서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여전히 안 들라고. 예? 힘 안 들. 힘 하나도 안 들잖아. 그렇죠. 나 이거 하고 좀 이따가 밤에, 그렇죠? 뭐? 어떻게 알았어? 아, 술도 마시고, 그쵸? 막 새벽 3시까지 막 술 마시러 다니고 말이야. 됐습니까? 아빠한테 힘들겠어, 안 되겠어, 제가? 아, 네. 수업 끝나고 막 술 마시러 다니고 막, 새벽 4시까지 막 친구들이랑, 이러고 노는데 힘들어, 안 들어? 찾기가 더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2를 쓴다고. 사실은 힘 죽겠습니다, 이 새끼들아. 자, 내가 뭘 얘기합시다. teach는 좀 착각하지 마세요. 4 쓰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저,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힘들게 여러분들 위해서 가르치겠지만 나 같은 사람들은 막 그냥 가르치니까 선생님들 그냥 그러느냐고 됐습니까? 2를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bring a b 하면 뭐 뜻이에요? bring a b a에게 b를 갖다 주다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여기 지금 몇 가지 좀 허접하다. 자 get도 있는데 get은 4를 쓰거든요. get AB는 A에게 B를 갖다 주다고요. bring AB도 A에게 B를 갖다 주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왜 bring AB는 왜 bring은 왜 bring B to A를 하고 왜 get은 get B for A를 왜 하느냐 차이점. bring은 D가 갖고 있던 거 그냥 갖다 주는 거야. 됐습니까? 김다솔. 네. 그 집에 그거 뭐야. 집에 있는 초코 좀 나한테 get 해줘. 안 돼요. 예. 그렇죠. 지금 얘가 우리 집에 있는 초코를 나한테 get 해주려고 그러면 여기 지가 각 주머니에서 초코를 꺼내서 줍니까? 아니요. 아니죠. 지금 아니요. 일단 어디 가야 돼? 집에 일단 가야 되죠. 네. 그래서 거기 무거운 거 들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막 버둥버둥거리면서 너 뭐 이러지 마 이러면 막 대박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get 해주는 건 힘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둘 다 갖다 주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던 걸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거기 그까지 가갖고 들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for를 쓴답니다. 뭐 그냥 이건 지어낸 얘기고요. 됐습니까? 계속 to를 쓴다. 아, 계속 for를 쓴다. bring은 to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익히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오케이. lend a b 나왔네요. a에게 b를 빌려주는 거죠. 지가 갖고 있던 거 그냥 툭 던져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가져가. 그렇습니까? 힘 안 들겠죠. 투. 그렇습니까? 라이트 A, B. 그렇죠. 뭐 써주는 거. 그렇죠? 뭐 별로 힘 안 들겠죠? 아니요. 힘든데요. 아, 그래. 에이, 쉬워. 그렇습니까? 써주는 거 쉬워. 그렇습니까? 아,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보여주는 거 쉽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뒤통수 좀 보여줘봐. 어? 다빈이한테 뒤통수 좀 보여줘봐. 잘 보이세요? 좋아, 쉬워. 말해주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나불나불거리면 되고. 아, 맞습니까? 좋습니까? 나머지는 별로 힘이 안 들어서 툴을 쓴다 라고 하시든지 뭐 하여튼 됐습니까?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여기서 미리 얘기해 줄 건데 자 이거 내가 만약에 모르고 진짜 문법이라는 건 뭐 위계적이라 뭐 그 다음에 끝이 있다 뭐 이런 두 가지 얘기 위계적인 건 좀 힘들지만 끝이 있는 건 좋죠.
맞습니까? 위계적인 게 뭐가 위계적이라 그랬죠? 앞에 걸 모르면 다음 걸 모른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당장 다 알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거 끝날 때쯤이면 다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모르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나중에 수동태라는 걸 해요. 수동태, 자동태. 네. 뭐 그 별거 아니야 그냥. 뭐 수동태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남의 타이. 수동태 미리 얘기하면 내가 그걸 만들었지. 네. 그럼 얘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쓰는 거야. I made it. 얘가 it 메이크 한 거야, 메이드 당한 거야. 메이드 당한 거야. 이렇게 하고. It was made. 나에 의해. 벌써 당하네, 수동태. 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중에 뭐 I gave her a book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똑같이 뭐 내가 그녀에게 책을 줬으면 그녀가 나한테 받았다 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또는 책이 주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거를 바꾸면 책이 주어졌어요 그녀에게. 없던 툴을 써줘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분은 툴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던 녀석을 써야 되는데 어떨 때는 툴을 쓰고 어떨 때는 포를 쓰고 어떨 때는 오브를 쓴단 말이야. 그럼 얘는 왜 갑자기 수동태로 바꿀 때 왜 투가 나타나지, 왜 포가 나타나지, 왜 오브가 나타나지에 대한 대답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계적인 앞에 거 모르면 다음 거를 모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뭐 예문은 My father가 boat 했는데 whom, me, what, new pants, 희한한 아빠네.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새 바지를 사줬답니다. 정말. 됐습니까? 오케이. 유니클로 가서. 아, 됐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사줬는데, 그렇죠? 뭘 사주냐면 새 바지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for me지 to me가 아니고 of me도 아니라는 거. 오케이. 소셜 스터디즈 모르면 찾아오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다음에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소셜 스터디즈는 is로 바꿔 쓸 수 있을까? them으로 바꿔 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초콜릿 케이크. some questions. 다음에 잭은 훔에게 왓을 보냈네요. 오케이. 크리스마스 못 씁니까? G-H-R-I-F-F. 오, 그렇지. 크리스트마스죠. 어? 크리스트마스인데요? 크리스트 배트네. 크리스마스. 오케이. 데니엘은 앤에게 콘서트 표를 사주었다. 뭐 콘서트 티켓 정도는 이제 중1 2학기면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에밀리는 우리에게 예쁜 인형들을 보여줬다. 사형식 우라를 했고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반지 하나를 주었다. 그러니까 반지는 링이고 인형은 돌이죠. 돌. 나이스. 오케이. 각자 자기 닮은 걸로 드립니다. 전 못 받아요. 저 못 받아요. 왜요? 제 수가 못 받아서. 오케이. 내가 먹어야지. 저 못 받아요. 여러분들 닮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각자 알고 딱 맞게. 나요. 아! 선생님, 그래서 오늘 진짜 나가요.